샌안토니오로 향하는 길 중간에 주유소에 들러줍니다. 와, 주차장 겁나 크다. 아니, 주유소 겁나 크다. 뭐야? 와, 여기 주차장, 아, 주차장인데 자꾸. 와, 이 주유소 미쳤다. 규모가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와, 차들이 꽉 차 있어요. 버킷. 와, 무슨 백화점 같아. 아니, 백화점은 좀 오바고, 무슨 면세점 같다. 와. 와, 이거 뭐야? 겁나 맛있겠다. Is that pulled pork? One is chopped brisket. 비주얼도 미쳤고, 냄새도 미쳤습니다. 이거는 무슨 피판인데? 이건 450. 이게 얼만큼이야? 와, 여기 뭐야? 이거 주유소 맞아? 이거 한번 트라이 해봐야겠다. 아우, 달어. 감자칩도 튀겨서 팔고. 이것들은 절키들, 절키 육포. 와. 아, I tried the Korean barbecue. Yeah. 와, 코리안 바베큐가 있어. 맛이 살짝 약하다. 정말 먹거리들이 다양하네요. 와. 와, 진짜. 진짜 만약에 지구가 멸망해서 나 혼자 남게 된다면은 여기 와야겠다. 여기 오면은 몇십 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귀엽다. 와, 이거 진짜 없는 게 없어요. 아니, 왜 주유소에서 이런 걸 팔아? 화장실 디자인도 장난 아니야. Can I try one? What flavor is this? Jalapeno? 아까 코리안 바베큐보다 이게 맛있다. 아, 근데 살짝 맵다. 13불이야 이게. 와, 이건 얼마야? 작은 거는 8불 50이야. 와, 난 한 5불 하겠지 했는데 8,50 보니까는 갑자기 식욕이 떨어진다. 그래도 온 김에 하나 먹어줘야겠죠? 10. 일단 감자칩, 찹드 브리스켓 샌드위치, 그리고 콜라. 일단 요 감자칩 하나 먹어볼게요. 살짝 딱딱하다. 맛은 많이 안 짜고 딱 그냥 제가 예상한 그 맛. 하지만 실망하긴 이르죠. 와, 일단 냄새가 미쳤습니다. 이거 아, 바지에 흘렸어. 에이, 자국 남았다. 먹을만 하네요. 이거 슬로우 쿡을 해서 그런지 식감은 엄청 부드럽고 연하고 뭐 입에서 살살 녹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뭐 입에 들어가면은 흐물흐물. 맛은 뭐 그냥 이런 류 고기들, 풀드 포크라든지 아니면 뭐 포크 립이라든지 딱 그 수준입니다. 보이기는 엄청 맛있게 보였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뭐 그냥, 아니 맛없다는 소리는 아니고 제 기대가 엄청 컸었는데 제 기대에 부응을 못하는 거죠. 아, 비싸긴 더럽게 비싸네. 소금간이 좀 더 돼있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 12불 99짜리 큰 놈으로 살까 되게 고민했었는데 작은 거 사길 잘했네요. The next morning. 여기 텍사스 운전자 쉼터에서 하룻밤 잤습니다. 아직 샌안토니오 도착하기까지는 1시간 정도 남았고요. 어제 가는 길에 차가 막혀서
여기 눌러 앉았습니다. 이런 애기들 놀 수 있는 작은 놀이터도 있고 피크닉 에어리어도 있고 짧게 산책할 수 있는 트레일도 있고 네이처 트레일 0.3마일이면은 한 500m? 별로 길진 않네요. 그냥 잠깐 걸어다니면서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정도? 웬 문이 있어? 이런 작은 박물관 같은 것도 있네요. 어? 보물상자다. 아, 열리진 않네. 뭔가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네요. 어제 이 식수대에서 제 물병에다 물 담아갖고 차에 있는 물탱크 채웠습니다. 한 10번은 왔다 갔다 한 것 같네. 이 1.2리터짜리 물통 가지고 이 18리터짜리 물탱크 꽉 채웠습니다. 캐나다는 물값이 싸서 그냥 물 떨어지면은 월마트 가서 물 사다 채웠는데 아 근데 미국은 물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도 아침은 오믈렛. 아 샌안토니오 도착하자마자 비가 오냐. 샌안토니오 미션스 비지터 센터가 무슨 유적지 같다. 샌안토니오에 도착해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산호세 미션. 미션 산호세. 이게 지금 제가 있는 곳이고요. 총 5개의 미션이 있네요. 어? 이게 뭐야? 한국, 예? 한국인? 예? 한국어가 아니라 한국인이네. 어? 무슨 투어 시작한다. 투어나 따라가볼까? 45분짜리라는데? 여기에 식수대 있다는 얘기 들어갔고, 여기 와서 물 채우려고 그랬는데, 필터 스테러스가 빨간색이네요. 어제 휴게소에서 채우길 잘했다. 비록 엄청난 노동력이 소요됐지만. 이게 밑대야. 나 이건데. 아, 나 빨리 가서 신발 갈아 신어야겠다. 갈아 신고 왔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마침 가이드 투어를 시작한다길래 따라가 보았는데요. 제 영상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시나 나랑 가이드 투어랑은 안 맞는구나 하는 걸 투어 시작하자마자 다시 한번 깨달았지만 45분밖에 안 되는 짧은 투어니 인내심도 기를 겸 쫄랑쫄랑 쫓아다녀 봅니다. 2015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샌안토니오에 위치한 5개의 미션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인 이곳은 스페인 식민지 시절인 1720년도에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안에는 선교사들과 원주민들이 머물렀던 생활공간, 곡식 창고, 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는 침대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이게 교회 건물이구나. 여기가 예수님이라네요. 아 그리고 텍사스주에서 최초로 지어진 방앗간도 있다고 하네요. 뭔가 좀 다른 방식의 물레방아다.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 구멍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물레방을 돌려서 이 위에서 곡식을 빻는 저게 그 물레방아네. 이게 댐 반대편 내부. 투어를 마치고 혼자서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지만 평소에 교회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오직 코앞에 시련이 닥쳤을 때만 하나님 예수님 바짓가랑이 붙들어 잡는 저로서는 금세 흥미를 잃어버리고 여기 오기 전 5개의 선교지를 모두 찾아가 보겠다는 저의 계획은 이곳에 도착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전면 백지화가 되어버렸네요. 마지막으로 교회 내부를 한번 둘러보고 점심 식사를 하러 차로 돌아갑니다. 오늘 점심은 양념 갈비. 요 갈비. 숯불에 구워 먹는 게 더 맛있긴 하다. 아 근데 이것도 맛있어요. 미국에서 운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창문이 깨진 차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좀도둑들이 창문 깨고서는 물건 훔쳐가는 것 같아요. 이런 차들이 진짜 많아요. 전 지금 샌안토니오의 어느 쇼핑몰에 나와 있습니다. 아 오늘 무지하게 더워요. 아니, 더운 건 둘째치고 습도가 너무 높아서 아 견딜 수가 없네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쇼핑몰 안으로 피신을 가려고 합니다. 아 근데 막상 쇼핑몰 왔는데 불안하다. 차 때문에 하도 유리창 깨진 차들을 많이 보니까는 그냥 차에서 좀만 멀어지면 되게 불안해요. 저는 차를 한번 털리면은 잃을 게 정말 많기 때문에 캐나다가 이거 하나는 좋았네. 차 주차해놓고 뭐 어딜 가도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됐거든요. 근데 아, 미국은 걱정이 많이 돼요. 아, 차에다가 제 세컨폰을 보이는 데다 두고 나왔고 가서 그거 치우고 와야겠다. 전화기를 여기다 놔왔고 이걸 치우고, 아니 나 들고 가자 그냥. 쇼핑몰이 습하진 않은데 아 덥네. 오늘은 여기서 스텔스타박 해야겠네요. 아 문자. The next morning. 와 이상한 새들 있다. 얘네 뭐지? 야 나 한번 봐봐. 차도 털렸나 보네. 다음날 아침 제가 찾은 곳은 Japanese Tea Garden. 1920년대에 지어진 이 일본식 정원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선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게 Chinese Tea Garden이라고 써있네. 뭐야 Japanese야 Chinese야. 아니 아까 사인은 Japanese라고 써있는데 Japanese랑 Chinese랑 둘 다 있는 건가? 아 그럼 이쪽은 Chinese고 저쪽이 Japanese인가? 이곳은 일본의 정원 예술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아름다운 정원 조경, 연못, 돌다리 등이 특징입니다. 가든이 별로 크지가 않네. 이게 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인도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제가 방문했을 당시 거의 대부분 방문객들이 인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도 사람들 천지네. 어딜 가나 인도 사람들이야. 아 지금 이게 땅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섬이네. 움직이고 있어요. 너의 한 발 들고 있어. 발 아프게. 와 얘 크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분 반일 감정으로 인해 이 정원은 미국인들이 일본을 향한 증오와 혐오를 표출한 대상이 된 나머지 훼손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자 임시방편으로 Chinese Tea Garden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 다시 Japanese Tea Garden으로 복구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흥미로운 역사를 가진 Japanese Tea Garden을 나와 제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The River Walk. 샌안토니오에서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여기서 가장 유명한 곳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다 이곳이라고 대답한다는. 와 여기 되게 잘 해놨다. 샌안토니오 시민들은 좋겠다. 이런 멋진 곳도 있고. 아, 여기 스테이지가 있네. 여기 앉아서 공연도 볼 수 있네요. 와. 샌안토니오 강을 따라서 양옆으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인도에 온갖 상점들 및 식당들이 즐비한 이 샌안토니오의 명소는 1921년 51명의 목숨을 앗아간 홍수로 인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기획되었고 1946년 카사 리오라는 리버워크 최초의 레스토랑을 시작으로 상권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샌안토니오 하면은 그냥 NBA 팀 하나 있는 도시로만 알고 있었는데 진짜 좋네요. 인구수로만 치면은 미국에서 7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이 저녁 때 엄청 이쁘겠다. 지금 조명 들이며 꾸며놓은 거 하며 지금 낮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밤 되면 엄청 이쁠 것 같아요. 근처에서 시간 좀 때우다가 어두워지면 다시 한번 찾아와 봐야겠습니다. 몰 안에서 타고 다니는 건가 보다 애기들. 와 여기 좋다. 아, 이 보트들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하고 가는구나. 뭐야? 징그러. 이거 다 자물쇠 아니에요, 이거? 나 살다 살다 이렇게 많은 자물쇠는 처음 보네. 와, 저 자물쇠마저도 미국은 클래스가 다르네요. 이거 누구야, 이거? 이건 락박스잖아. 와, 진짜 미쳤다. 저 반대편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다시 찾은 이곳은 낮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인파로 붐볐는데요. 와 밤 되니까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보트 크루즈를 타기 위한 줄이 이렇게나 길 줄이야.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더더욱 붐빈 건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와서 이렇게나 많은 인파를 본 건 오늘이 처음이네요. 미국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란 걸 몸소 체감하게 됩니다. 저 사람 저기서 밥 먹고 있구나. 우와. 그나저나 온 사방 가득한 휘황찬란한 조명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는 게 눈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최고인 줄 알았던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네요. 샌안토니오 리버워크의 크리스마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